핵심 콕콕 조리 기능사 필기 시험 문제, 조리 관리, 식품 재료의 성분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식품의 수분 활성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수분 활성도.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나는 수증기 압. PS.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 압의 비율. 이 공식이 나오겠죠? 이 공식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2번, 식품이 나타나는 수증기 압이 0.9이고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 압이 1.5일 때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수증기 압, 식품이 나타나는 수증기 압 0.9, 물의 수증기 압 1.5. 0.6이 되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3번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의 크기로 옳은 것은 우리가 미생물의 생육, 세균, 수분 활성도 0.91, 효모 0.9 88, 곰팡이 0.8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크기가 큰 순서대로 하면 세균, 효모, 곰팡이 순이 되겠죠? 세균, 효모, 곰팡이 순이 됩니다. 문제 4번도 3번과 같은 답을 원하는 문제인데 증식에 필요한, 생육에 필요한 같은 문제겠죠? 그래서 높은 미생물로부터 바르게 나열된 것은 3번과 마찬가지로 세균, 효모, 곰팡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의 식품 중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식품, 건조식품, 곡류, 잡곡류, 채소, 어패류, 육류, 어류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수분 활성도 건조식품 0.2 이하, 곡류, 잡곡 0.6, 채소, 어패류 0.91에서 0.98, 육류 0.98.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수분 활성도 가장 높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 보기 중에서 채소 있죠? 어패류, 채소 0.91에서 0.98. 달리 생각했을 때 수분 활성도가 가장 낮은 것은 그러면 여기 보기 중에는 없지만 건시래기가 보기에 나오면 건조식품이 가장 낫겠죠?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식품의 존재는 물의 형태 중 자유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물의 형태 보면 자유수 결합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유수, 유리수죠. 보면 0도 이하에서 동결. 결합수는 동결이 안 된다. 100도 이상에서 건조. 건조 안 된다. 미생물 번식. 된다. 이용된다. 이용 안 된다. 그래서 건조시킬 때, 압착할 때 수분이 나올 수 있다. 압착. 수분 나온다. 수분이 나오지 않는다. 압착해도 수분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여기는 자유수는 다 거의 동그라미, 결합수는 거의 X. 그러면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에 이용된다. 자유수겠죠? 20도, 영하 20도에서도 얼지 않는다. 얼지 않는 거 결합수. 100도에서 증발하여 수증기가 된다. 자유수. 식품을 건조시킬 때 쉽게 제거된다. 자유수겠죠? 그러면 자유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결합수가 있는 2번 되겠습니다. 문제 7번. 결합수의 특성이 아닌 것은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수증기 압이 유리수보다 낮다. 압력을 가해도 제거하기 어렵다. 0도에서 매우 잘 온다. 자유수겠죠?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결합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8번. 결합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조직을 압착하여도 제거되지 않는다. 결합수죠? 자유수는 제거되겠죠? 점성이 크다.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 이용된다. 자유수. 보통의 밀도보다 작다. 자유수. 문제를 풀었을 때 결합수. 조금 전에도 확인했듯이 자유수는 거의 된다. 결합수는 거의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연계에서 풍부하게 있는 성분으로 식품 구성 요소로서도 중요한 기능이 있으며 함량은 식품의 성질, 외관상의 품위, 질감과 풍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어떤 식품은 90% 이상 함유하기도 하고 건조시키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분이 유지된다.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수분입니다. 우리 수분은 노폐물과 영양소의 운반 역할을 하겠죠. 운반 역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문제 10번. 식품 중 존재하는 수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된 것은 바르게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식품 내의 모든 수분은 0도 이에서 모두 동결된다. 모두 아니죠? 동결되는 건 자유수. 동결 안 되는 거는 결합수. 식품 중에서 유리수와 결합수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식품 중에 수분은 편의상 유리수와 결합수로 분류된다. 편의상이 아니죠? 식품 내의 수분은 압착하면 모두 제거될 수 있다. 모두 제거 안 됩니다. 결합수는 제거 안 되죠? 그 여기에서 봤을 때 포인트, 팁. 모두 꼭 반드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아니죠. 모두도 아니고 편의상도 아니고.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소의 체내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영양소는 했습니다. 우리 체내 가장 큰 비율을 갖고 있는 건 뭐겠죠? 수분. 수분입니다. 그 다음 수분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 다음 지방, 무기질, 탄수화물 순으로 체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물이겠죠? 12번 탄수화물의 조리 가공 중 변화되는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탄수화물 변화. 우리 거품 생성, 호화, 유화, 산화 있는데 호화, 우리 쌀이 소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열과 물을 첨가해서 호화 상태를 만들죠. 호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13번 당류 중에서 가장 단맛이 강한 것은 우리 단맛이 강한 것 과당 꿀의 섬유 아니 꿀에 함유되어 있죠.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과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맛이 강한 순서 그러면 제일 강한 단맛이 강한 건 과당 그 다음에 전화당, 그 다음에 설탕, 포도당, 메가당, 유당. 이 문제도 종종 출제하니 외워주시면 됩니다. 과당, 전화당, 설탕, 포도당, 메가당, 유당. 자꾸 반복할수록 눈에 익히면 문제 풀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이 깊은 것은 탄수화물의 종류이고 몸에서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어 분해되지 않는다. 분해되지 않는 건 난소화. 채소와 과일 등에 함유되어 있으면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고 대장 운동, 자극, 배변 활동을 예방해 준다. 여기서 난소화성, 채소와 과일, 대장 운동 하면 식이섬유가 되겠죠. 15번 다음 중 식이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전분, 녹말입니다. 녹말은 물에 녹죠. 식이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녹말 되겠죠. 전분, 식이섬유는 키틴, 펙틴,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 알긴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중 단당류에 속하는 것, 우리 전분 하면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 소화 흡수되려면 단당류가 돼야겠죠? 단당류,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단맛이 강한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럼 16번 포도당 되겠죠? 중성 지방의 구성 성분은 우선 구성 성분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C, 탄소, 수소, 산소. 단백질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 세 개의 지방산과 한 개의 글리세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 되겠죠. 18번 다음 중 필수 지방산이 아닌 것은 필수 지방산 이건 꼭 섭취해야 됩니다. 합성 안 됩니다. 되지 않는 지방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리놀렌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세 가지는 필수 지방산이고 스테아르산 포화지방산이겠죠.
19번, 다음 유지 중 필수 지방산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필수 지방산, 불포화도, 불포화 지방산, 액체, 기름, 물 말합니다. 그럼 보기에 콩기름 보이시죠? 콩기름이 필수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문제 20번, 마가린, 쇼트닝 등은 식물성 유지에 무엇을 첨가하여 만드는가 하겠습니다. 마가린, 콩기름이겠죠? 콩기름에 수소 이온을 첨가하면 고체 기름이 되겠죠? 고체 기름, 경화유, 가공 유지라고 합니다. 수소 되겠죠? 버터 대용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식물성 유지는 20번에서 풀어봤듯이 식물성 유지 마가린 되겠습니다. 22번 유지를 구성하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에 수소 이온을 첨가하여 녹는 점이 높은 포화 지방산의 형태로 변화시킨 고체 지방을 이용한 유지 제품은 문제가 깁니다. 그렇지만 포인트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유지, 수소이온, 고체지방. 뭐가 되겠죠? 수소와 식물성 기름, 고체, 마가린 되겠죠? 문제가 길어도 포인트 정도만 짚어서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3번 빵에 버터를 펴서 바를 때 버터에 힘을 가한 후 그 힘을 제거해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변형된 상태로 유지하는 성질 우선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유화성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데 섞이게 하는 가운데 유화제가 있겠죠.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이는 성질 쇼트닝성 반죽에 글루텐 형성을 잘라주어 제품이 파삭파삭하고 끈기가 없는 상태 쇼트닝성 크리밍성 거품을 냈을 때 공기가 들어가면서 유입되면서 크림을 만드는 거 정답은 가소성 되겠습니다. 가소성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24번 다음 중 가소성을 나타내는 유지 가소성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번 힘을 줬는데 변형이 되는 거 다시 변형이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 거 유지 그러면 이렇게 보기를 보면 올리브유, 낙하생유, 채종유 세 가지는 액체 기름이겠죠? 버터는 고체, 가소성 있는 고체 유지입니다. 25번 단백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아미노산은 분자 중에 아미노기와 카르복시기를 갖는다 맞겠죠? 단백질은 뷰렛에 의한 정색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뷰렛 반응 단백질을 검출하는 반응입니다 검출 반응 뷰렛 용액은 청색 단백질이 있으면 보라색
가능하죠? 조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질소 양의 6.25를 곱한 값이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등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틀린 것은 정답, 뷰렛 반응의 정색 반응을 나타냅니다. 문제 26번. 다음 식품 중 단백질의 생물가가 가장 높은 것은? 생물가. 우리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체내에 몇 퍼센트가 단백질이 체내에 남아 있느냐? 많이 남아 있을수록, 많이 축적되어 있을수록 생물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물가가 가장 높은 거? 달걀 94, 우유 85, 소고기 69. 가장 높은 것은 달걀 되겠죠? 27번. 다음 중 식품 중에서 양질의 단백질이 가장 적게 함유된 것은 어느 것인가 하겠습니다. 양질의 단백질. 우리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두부, 닭고기, 소고기. 완전 단백질이겠죠? 쌀밥. 단백질이 있긴 있지만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콩에 콩과해서 콩밥을 먹으면 리신이 부족한 것을 콩이 채워주니까 완전 단백질이 되겠죠? 28번 카제인 어떤 단백질에 속하는가? 우리 카제인 생각하면 치즈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제인은 인을 포함한 복합 단백질입니다. 카제인, 치즈, 인 단백질 생각하시면 됩니다. 29번 단백질이 탈탄산 반응에 의해 생성되어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탈탄산 반응을 살펴봐야겠죠. 탈탄산 반응은 탈탄산 효소에 의해서 탄산가스를 분리하여 아민이 생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생기는 아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답은 아민 되겠죠? 문제 30번. 제조 과정 중 단백질의 변성에 의한 응고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치즈 가죽. 보기 보겠습니다. 치즈 가공. 아까 카제인 생각했죠? 인단백질. 두부 제조. 콩. 콩의 단백질 글리시닌. 무기염료.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뭐, 무기염료겠죠? 염료. 달걀 삶기, 이거는 열이겠죠? 딸기잼 제조. 딸기잼은 단백질 변성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31번. 날콩에 함유된 단백질의 체내 이용을 저해하는 것. 펩신, 단백질 소화효소, 트립신, 단백질, 글로불린, 단백질, 콩 단백질이 있죠. 안티트립신, 안티는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립신의 최대 이용을 반대하는 거, 안티, 반대하는 거, 정답 4번 되겠습니다. 32번,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콩 단백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콩 단백질, 글리시닌. 우리 글리시닌을 간수, 예전에 간수라고 그랬죠? 염기, 염류를 이용해서 두부를 만드는데, 여기를 어떠한 성질? 염류 되겠죠? 무기염류에 의한 변성. 33번, 두부 만들 때 간수에 의해 응고되는 것은 단백질 변성 중 무엇에 의한 변성인가?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32번과 같은 부분이죠. 염류 되겠습니다. 34번 메티오닌, 시스틴, 시스테인과 같은 아미노산의 형태에 존재하는 무기질은 그랬습니다. 아까 아미노산은 단백질 구성 CHONPS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P 인산, 아까 카제인, 황, 메티오닌, 시스틴, 시스테인은 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황, 황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 형태의 단백질은 그러면 메티오닌, 시스테인, 시스테인 아니고 글로불린 하면 글로불린이 답이 되겠죠? 35번 다음 중 수용성 비타민 무엇인가요? 그랬습니다. 비타민 하면 수용성, 지용성 있습니다. 수용성, 먼저 지용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DK 기름에 유출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수용성 비타민 B1, B2, 비타민 C 등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수용성 비타민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ADEK는 지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용성. B1 티아민 수용성 맞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6번 다음에 조리 과정에서 비타민 C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를 블렌더로 갈 때 소금을 소량 첨가한다. 맞습니다. 오이 무침에 당근도 같이 첨가한다. 당근.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브나제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당근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니까 같이 놓으면 안 되겠죠. 감자는 삶는 방법보다 찌거나 볶는 방법을 선택한다. 맞습니다. 무생채 식초를 첨가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손실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닌 건 오이에 당근 넣지 말아야겠죠. 37번 근체를 중에서 생식하는 것보다 기름에 볶는 조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 식품은 기름에 볶는 조리법 지용성 비타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 가장 대표적인 거 비타민 A 뭐죠? 당근. 대표적인 거 당근 되겠습니다. 생식은 수용성 비타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38번 채소의 가공 시 가장 손실되기 쉬운 비타민은 채소의 가공 수용성 비타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용성 비타민 찾으시면 되죠. ADE는 지용성, C는 수용성. 39번 다음 중 산성식품에 해당하는 거 우리 산성식품, 알칼리성식품 구분해야겠죠. 산성식품 PSCR 함유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알칼리성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산성식품 곡류, 육류, 알칼리성 식품 채소, 과일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산성식품에 해당하는 거 이걸 보면 되겠죠? 곡류 되겠습니다. 40번 알칼리성 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알칼리성 식품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곡류, 육류, 치즈 등의 식품 산성이겠죠? 당질, 지질, 단백질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 산성 되겠습니다.
S, 황, 인, 염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 산성되겠죠?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 알칼리성 식품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1번,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 그러면 칼슘 흡수 돕는 거 비타민 D 되겠습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거 수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산 시금치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만 수산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칼슘 소화 흡수를 방해하겠죠? 그렇지만 시금치를 데치면 수산 성분이 없어집니다. 방해하는 요인 수산 되겠습니다. 42번 녹색 채소 조리 시 중조를 가열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중조 식소다 얘기하죠. 알칼리 녹색 채소 하면 엽록소, 클로로필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로로필 생각하실 때 산성, 녹갈색, 페오피틴, 알칼리성, 짙은 녹색, 클로로필린. 이 내용을 알고 풀으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진한 녹색으로 변한다. 맞겠죠? 비타민C가 파괴된다. 맞습니다. 페오피틴이 생성된다. 이거는 산성일 때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43번 완두콩 통조림을 가열하여도 녹색이 유지되는 것은 어떤 색소 때문인가? 완두콩 초록색이죠. 클로로필 초록색 하면 염록소 클로로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조림을 가열하여도 녹색이 유지되는 거 구리 되겠습니다. 구리 클로로필 외워두시면 됩니다. 붉은 양배추를 조리할 때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붉은 양배추, 붉은색, 안토시안 게 산성에서는 붉은색, 알칼리에서는 청색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 1번 되겠습니다. 45번 안토시아닌 게 색소를 함유하는 과일의 붉은색을 보존하려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전에 44번 산성일 때 붉은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식초를 간다. 46번 라이코펜은 무슨 색이며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가 그랬습니다. 라이코펜, 붉은색 얘기합니다. 붉은색, 토마토, 수박, 감 되겠죠? 당근, 카로티노이드, 노른자도 카로틴 되겠죠? 47번, 게, 새우의 혈액에는 푸른 색소가 있습니다. 이 색소는 어떤 금속과 결합하고 있는가? 게, 새우, 갑각류에는 헤모시아닌 색소가 있습니다. 이 색소는 구리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각각률을 데치면 우리가 밝은색이 붉은색으로 변하죠. 열을 가하면 아스타신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거를 연관 지어서 외워 놓으시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8번 무나 양파를 익힐 때 색을 희게 하려면 다음 중 무엇을 첨가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랬습니다. 무, 양파, 클로로필린, 색소, 산성일 때 클로로필린 흰색이 되고 알칼리성일 때 황색이 됩니다. 그러면 희게 하라고 했으니까 산성이 되겠죠. 산성, 식초 되겠습니다. 49번 흰색 야채를 흰색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조리 방법은 그랬습니다. 흰색 야채 산성일 때 흰색, 알칼리성, 황색 이렇게 이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식초를 넣고 삶는다. 2번 되겠죠? 문제 50번 우엉의 조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우엉을 삶을 때 청색을 띠는 것은 독성 물질 때문이다. 독성 물질 아니죠? 우엉에 있는 무기질이 안토시안 성분하고 반응하여 일어나는 색깔인데 인체에 무해합니다. 껍질을 벗겨 공기 중에 노출하면 갈변된다. 그쵸? 우리 우엉 갈변되죠?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물이나 1%의 소금물에 담가 놓는다. 맞는 소리죠? 우엉의 떫은 맛은 탄닌, 클로로겐산 등의 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1번 되겠습니다. 난황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색소는 우리 색소 문제 계속 하는데요. 난황 우선 보기를 살펴보기 클로로필, 염록소, 초록색, 안토시안, 붉은색, 플로보노이드, 흰색, 난황, 카로티노이드, 카로티노이드, 카로틴, 비타민 A, 지용성 이렇게 연관 지어서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52번 다음 중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가장 많은 것 금방 얘기했더니 난황도 있지만 대표적인 거 비타민 A, 당근 되겠습니다. 53번 육류 조리 과정 중 색소의 변화의 단계에 바른 것은 있습니다. 우리 미오글로빈 산소를 운반하는 주요 색소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보면 붉은색을 뜨죠. 그러면 산소와 만났을 때 옥시미오글로빈 또 열을 가하면 미오글로빈 갈색 더 열을 가하면 회갈색 헤마틴 색이 되겠죠. 그러면 색소의 변화 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 매트 미오글로빈 헤마틴 정답 1번 되겠습니다. 54번 신맛 성분과 주요 소재 식품의 연결이 틀린 것은 우선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연산 강귤 맞습니다. 젖산 김치류 맞죠. 호박산 늙은 호박 여기 함정이 있겠죠. 호박산 하니까 호박 호박산은 조개에 함유된 맛성분입니다. 주석산 포도 맞습니다. 정답 3번 되겠죠. 55번 양배추를 삶았을 때 증가되는 단맛의 성분은 양배추는 황화물로 이루어졌고 삶으면 단맛이 증가되는데 이 성분은 프로필 메리캅탄 성분입니다.
56번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주요 향미 성분은? 과일의 향미 성분 에스테르유 맞죠? 고급 지방산유는 지방, 버터, 워터, 지방이겠죠? 유황화물 성분은 마늘, 양파 향미 성분이겠죠? 퓨란 참기름의 향미 성분입니다. 57번 국이나 전골 등의 국물 맛을 독특하게 내는 다시마 등의 해조류의 성분은 그렇습니다. 다시마 하면 요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석산 포도, 구연산 귤, 호박산 조개류 생각하시면 됩니다. 58번 조개류의 조리시 독특한 국물 맛을 내는 주요 물질은 있습니다. 조개류 아까 함정 나왔던 거 호박산 되겠죠? 59번 아린 맛은 어떤 맛의 혼합인가? 쓴맛과 떫은 맛입니다. 아린 맛, 웡, 연근, 토란 등이 있죠. 이것은 물에 담가 놓으면 아린 맛이 줄어듭니다. 60번 약을 먹은 직후 물이 달게 느껴지거나 오징어를 먹은 직후에 귤이 쓰게 느껴지는 현상은 맛이 어떻게 됐죠? 변화가 됐죠? 변합니다. 그러면 1번 맛의 상승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 설탕물에 꿀을 넣었을 때 단맛이 어떻게 되죠? 단맛이 증가합니다. 맛의 대비 팥죽 약간의 소금 넣으면 단맛이 상승되겠죠? 억제 쓴 커피 설탕을 첨가하면 쓴맛이 감소되겠죠? 맛의 변조 맛이 변하는 거 그럼 정답은 맛의 변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탕, 팥죽은 가끔 종종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잘 맛의 대비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식품 재료의 성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